네, 서원입니다. 좀 주목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짐작은 갑니다만. 네. 일단 우리 뭐 최근에 뭐 구리 관련주, 그렇죠. 철강, 네. 뭐 시멘트. 오늘 시멘트 사실 고려한 시멘트 급등하고 있는데 그 시멘트 관련주가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도 올라가고 우리가 건설주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건설사로 좋은데 중소형 건설사가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계약한 것들을 신규로 짓지를 못해요. 손실이 나서.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구리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뭐 대창 2구 산업인데 그렇죠. 서원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오는 알짜 기업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에 뭐 동학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올해 초부터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8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렇다면 기회가 왔다 보여지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가 구리 가격이거든요. 앞으로 구리 소모가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생산 부분에서 친환경 기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리 가격 상승은 또 전기 관련한 기업들도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던데요. 서원 지금 3%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차트 좀 보시면서. 네. 사실 이 서원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철 비철금속 관심도 높고 구리 가격 관심이 높은데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이 중국인데 당분간 철강, 구리, 뭐 시멘트 이쪽에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는 이런데 작년 6월달 이후에 지금 허송세월 보낸 시간이 굉장히 긴데 한번 쌍바닥 이후에 한번 위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금 맥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수급으로 보면 일단 연기금에서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한번 보면 2구 산업이 최근에 좀 여기도 주가 좀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가 좀 더 탄력은 있습니다. 대창도 그렇고 탄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아직 덜 오른 점에서 서원이 실적이 좋은데 좀 소외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오늘 자리에서 일단 이 자리가 돌파가 됐다는 것은 이 가격에서 내려오는 건 매수 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2680에서 2720 30, 요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이 윗단이 보이는데 매물대에서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뚫을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금 많이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3,000원에서 3,200원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가격은 한 2,6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